안녕하세요. 제가 사용하던 외장 하드가 접촉이 불량을 보았더니 이렇게 핀이 접질려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핸드폰 확대를 최대로 하고 한번 보았더니 이렇게 핀이 씌워져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한 자료 때문에 이렇게 요지를 가지고 지금 핀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.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지금 어색한데, 한번 요거를 핀, 여기 보시죠. 핀이 이렇게 좀 눕혀져 있는 걸, 핀을 좀 세워서, 아, 근데, 진짜 힘드네요. 뭐, 좀 됐죠? 그럼 되는 것 같아요. 눈으로 보면,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, 이렇게 핸드폰 영상, 해상도를 가장 높게 해서, 확대를 해보니까, 네,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상으로는 보이네요. 네, 잘하면 될것 같아요. 오, 네, 세워졌습니다. 네, 이쪽에 두 번째 거가 좀 이렇게 접혀져 있죠? 이것도 세워볼게요. 네, 이렇게 가끔 외장하드에 줄이 접질려져가지고 이렇게 쏠렸는데,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. 오늘은 자료가 중요한 것 때문에, 반드시 복원을 해야 돼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제일 많이 핀이 눕혀져 있는 것이 네, 이렇게 해결이 됐네요. 제가 그래도 군대 있을 때 통신병 하면서 납땜이라든가 이제 무전기 됐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많이 세워졌습니다. 그래서 통신병 하면서 무전기 고장 나고 전화기 고장 난 거를 제가 해로도를 보아가면서 한번 이틀을 밤을 새서 고친 적도 있었어요. 통신병들은 유사시 장비들을 본인들이 직접 기본적인 거는 수리를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또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무전기랑 전화기를 많이 고쳐봤는데 오늘도 외장하드 핀이 높여져 있길래 궁금했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최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게 쓸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예, 보시다시피 쭉 세워졌고 이제 배열만 잘 되면 잘하는 핀들이 잭과 연결이 잘될것 같아요. 예, 얼추 세워졌습니다. 한번 어떻게 될지 끼워서 한번 이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. 네,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외장하드 인식이 됐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파일을 인식했어요. 오, 대박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외장하드 핀이 접혀져서 인식이 안 되는 거를 핸드폰 화면 확대로 해결했습니다. 아주 미세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확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그 작은 것을 보면서 요지로 바로 세워서 해결했습니다. 기뻐해 주십시오.